예,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입니다. 페이지로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줄부터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고소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을 믿고 쫓아가오니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행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쫓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저희 생각 속에 간직하고 가슴에 간직하여 저희의 행보를 바꿔가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이 가리키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쫓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자. 그리고 그 속에 깊게 깔려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에 왜 고난과 징계가 따르느냐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는 피치 못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서 쫓아가야 하는 우리가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5장 15절, 6장 1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다시 보십니다. 5장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당신의 처소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즉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처에 돌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를 기다리지만,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심으로써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를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즉 회개의 길을 선택하기 전에 왜꼭 고난이 필요한가? 고난 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여러분,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구약 89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이라는 말이 있고 이제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잘못 행하던 상태였다. 이게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뜻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잘못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이건 고난을 받은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67절은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 시편의 기자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70절이 두 개가 서로 상응하는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를 저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7절은 시편의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에 바뀐 모습을 설명한다면 70절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이 상태다라는 거죠. 70절 다시 보시면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나눈 겁니다. 나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제일 즐거워하는 상태가 됐으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저희들은 그릇 행하는 그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70절에는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라는 말로 바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뒤쪽은 같은 거예요. 67절의 하반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0절의 하반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건 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응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단초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는 그 말이 저희들은 마음이 살쪄 지방 같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살쪄 지방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치는 규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방과 가슴을 가져오라 그러죠. 잘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 다시 복습하십시오. 가슴과 기름을 가져오라. 그리고 기름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100% 태우게 돼 있어요. 그 없애는 겁니다. 기름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제사장이 가져가 먹게 하라. 요제가 어떤 뜻이다? 흔들 요자라 그랬어요. 애기 잠자올 때 흔드는 바구니를 요람이라고 하듯이 요제는 흔드는 건데 어떻게 흔드느냐? 앞뒤로 흔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슴을 두 손에 받쳐든 제사장이 앞으로 내밀었다 자기한테 다시 가져오는 형태가 요제의 방식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제물이 누구예요? 제물이 그 기름과 죽은 제물, 염소의 가슴 또는 양의 가슴 이게 누굽니까? 제물이 아닙니다. 나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슴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품고 있었던 너 위주의 생각 하나님한테 다 바치고 하나님의 가슴을 다시 받아 그 후에 born again 후의 삶을 살라. 이게 요제의 뜻이다.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방을 태우라고 할까? 지방이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남는 열량을 내 몸에 축적하느라 생긴 게 지방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분은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지방이 꼈다라는 말씀은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걸 자꾸 가지려고 합니까? 잉여 재물, 남는 재물, 돈이 됐든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무슨 것이 됐든 물질의 가치를 두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도 자꾸 긁어 모아서 부를 축적하게 하고자 하는 내 속의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마음의 지방이 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릇 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간 거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거 이상 마음을 물질에 두고 있는 것은 마음의 지방이 껴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를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잉여 기름을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내 마음을 물질에 뺏겼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왜 우상숭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딴 걸 쫓아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죠. 우상이 그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섬기고자 하는 것.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에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를 지금 한 3주째 나누고 있는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명령이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봐라. 그래서 그 당시 고멜이라고 지칭되는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인이었던 그 아내가 어떻게 물질을 쫓아가다가 영적 음행에 빠졌는지가 한번 봤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2장, 호세아 2장 5절 보십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저희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사안은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에 대한 얘기이지만 이런 문구를 지금 시대에 읽고 있는 우리는 고멜이 잘못했다라고 읽으면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것도 나한테 들은 게 없는 겁니다. 영적 음행을 행하였더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뒤를 읽으셔야 됩니다.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영적 음행의 상태가 된 여인은 뭐를 쫓아가는 겁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는 자가 내가 쫓아가야 될 대상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떡과 내 물, 먹을 것, 내 양털과 나의 삼베, 입을 것, 또 기름과 내 술, 기타 쓸 것. 이 물질을 공급하는 자가 내가 사랑하고 쫓아가는 자요라고 했던 그 마음이 고멜의 마음이었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곧 영적 음행의 상태. 신약성서가 얘기하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끊는 것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난의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하는 이유는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딴 쪽에 가 있으니까 그걸 돌리려면 어떻게 해요? 물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보는 그 유혹, 그거 내가 제해주마. 그래야 나를 볼거 아니냐.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도 바로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고 영적 음행에 빠져있던 자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언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영적 음란에 빠진 자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몰라요? 물질을 주는 자가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사람은 삼천원 공간과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얻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50%가 올랐다. 그럼 내가 잘해가지고 주식 투자에 성공한 줄 알아요. 내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두 배가 뛰었다. 또 집을 우연하게 하나 여유 투자 자금을 모아서 샀는데 아파트가 두 배가 됐다 그러면, 아, 역시 돈은 부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주식에 투자했다. 아, 역시 그런 거 필요 없다. 한방이다. 주식이다. 요즘에 또 가상화폐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천장 모르고 뛰고 있죠. 야, 너희들은 아직 그 수준이냐? 차세대 재테크 수단은 가상의 세계에 있는 거야.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다. 근데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르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마음을 비트코인에 마음이 뺏기거나 주식 투자에 마음이 뺏기거나 부동산 투자에 마음이 뺏기거나 기타 등등. 자,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이 그걸 기준으로 하고 유혹이 거기에 쏠리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시느냐? 2장 12절, 13절.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누가 이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뺏어보는 겁니다. 네 눈앞에 보이는 그게 헛건데 너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잖아. 그럼 내가 그거 치워봐 줄게. 너하고 나 사이에 가리고 있는 그 물질적 유혹을 내가 치워주마라는 뜻이고, 13절, 저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을 빼앗고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시선을 뺏겼던 그 물질을 치워버리는 것이 곧 징계입니다. 사람들은 3차원 공간에 물질 없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치우는 순간 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 먹고 살라고 나에게 내린 물질적 축복이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에 눈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잊은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물질을 치워버리십니다. 그럼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방해꾼이 없어지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저녁에 잠에 아주 편안하게 드는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귀로 듣고 있는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왜 은혜입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은혜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있고 귀머거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이미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죠. 어떤 때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볼 때는 아직 어둠이 덜 가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그러면 밖에 사물이 어둑어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눈을 가지고 있으나 한밤에는 아무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보이게 하는 게 뭐예요? 빛이죠, 빛. 하나님이 빛을 안 주셨다면 두 눈이 아무리 성해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빛의 속성이 나에게 전달되느냐? 안 되는구나. 그거 전부 만들어서 태양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시고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은혜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은 뒤에 바뀌는 그 내용이 시편 119편 다시 가십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67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71절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익났다라는 겁니다. 이익이 존재하는 상태가 됐다? 본전보다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됐느냐? 고난당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뭘 뺏겼습니까? 물질 뺏겼잖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다 뺏어놨는데 왜 나는 즐거워합니까? 뺏긴 것은 물질입니다. 얻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뺏긴 것은 물질이되 얻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71절이 그 얘기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뒤에가 그 말이에요. 이로 인하여 즉 고난당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만 생각하는 건 율례 배운 게 아니에요. 멍에를 다시 친 겁니다. 하나님 쫓아가려면 이런 거를 해야 돼 라는 걸 그냥 나에게 전수받은 상태라면 그거를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멍에를 메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멍에. 그러나 여기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은 몸에 익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72절, 73절 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여러분 다 뺏겼는데 뭐를 발견한 거예요? 주의 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전달되는 그 가치가 내게는 뭐와 같다? 천천의 금은보다도 더 뛰어난 상이 됐다. 승하다라는 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가 알았다.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알았다.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72절하고 73절은 별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죠? 72절은 느낌이 와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수천억, 수조원의 금은보다도 내게 훨씬 뛰어난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건데 이어지는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천천의 은금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73절 어떻게 깨닫는다? 마음을 바꿔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그거 쉽지 않아요. 여기 아주 간단하지만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 사실을 깨닫게 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다 알잖아요. 그게 나에게 뭘 깨닫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다 라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동료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 논문 나왔다고 저한테 하나를 줘요. 논문은 얇지만 하드커버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보관하라고. 그래서 주면서 그냥 겸손, 겸양의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읽어볼 거예요? 안 읽어볼 거예요? 그 골치 아픈 거 뭐하러 읽어봅니까? 비슷해도 남의 쓴 논문 읽으려면은요, 200페이지짜리 힘들어요. 그러니까 겸양의 말로 저한테 자기 논문 나온 걸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라면 드실 때 라면 냄비받침으로 쓰십시오 하고 줘요. 그게 겸양의 말인데 무슨 뜻이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쓸모 있을 때 쓰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냄비받침을 실제로 썼다 가정합니다. 논문을 제대로 이용한 거예요? 엉터리로 이용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송판떼기 하나가 났죠.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누가 아는 거죠? 그 논문의 저자는 압니다. 지도교수도 아시고.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냄비받침대로 썼다. 유익하게 쓴 겁니까? 무익하게 써버린 겁니까? 뻔하죠. 또 요즘 세대에는 핸드폰, 여러분 스마트 세상이라 핸드폰이 다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용 방법을 모르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우연하게 갔다라고 가정하세요. 떨어뜨린 걸 봤어요. 전혀 모릅니다. 전자기기에 대해서 이 원주민은. 근데 딱 들어서 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했더니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액정 쪽을 이렇게 보다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아 이거 거울로 쓰면 되겠다 하고 거울로 썼어요. 제대로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잘못은 아닐 수도 있죠. 거울로 쓰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걸 만든 제조자가 심어놨던 기능에 그거는 뭐 100만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옛날식 그 핸드폰이 아니라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을 전화 오면 받는다. 나머지는 보관한다. 이러면 핸드폰의 기능에 얼마밖에 못 쓰는 거예요. 100분의 1? 한 10분의 1? 요즘에 핸드폰이 전자계산기도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알람 기능이 있고 스케줄러 기능이 있습니다. 음악 파일 가동해주는 MP3 플레이어 기능이 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 기능이 있고
날씨 추운지 안 추운지 검색하는 인터넷 기능이 있고, 오늘 여기 처음 오시느라 연세 드신 분들 고생하실까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그런 것도 핸드폰을 사용하실 줄 알면은 신도림역에서 여기 딱 주소 클릭하고 경로 탐색 하면 딱 나옵니다. 그런 걸 사용할 줄 모르니까 핸드폰은 뭐예요? 그냥 우리 집에 놓는 전화기 수준으로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깊게 설명한 이유는 만든 자가 집어넣은 기능과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든 자가 이걸 어떻게 써라? 이건 이런 기능이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귀를 딱 막고 나는 그걸 이렇게만 쓸 거야라고 한다면 그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무용지물. 무용지물은 좀 그러네. 전혀 가치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언제 가장 높아집니까? 만드신 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73절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면 유익하다라는 걸 가르쳐 준 그것대로 사는 것이 곧 주의 계명을 배우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 나에게 더 뛰어난 가치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1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아주 간략하지만 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해야 하고, 왜 돌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가서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틀 후라는 말과 제3일에라는 말은 같은 날짜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오늘이 있어요. 하루 후는 내일이죠. 이틀 후는 뭐예요? 3일째입니다. 그래서 이두 문장은 똑같은 내용을 두번 반복한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말을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는 말로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읽어가시다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곧바로 살리시질 않고 왜 3일을 지적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의 3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비유적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의 순서입니다. 순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회개가 먼저 존재하면 1절의 하반절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문장은 미래형 문장입니다.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결심을 오늘 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오라는 게 미래형으로 돼 있다라는 건 내일 그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결정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고난에서 은혜로. 아시겠죠? 심판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게 미래형 내일이고 요 하나님의 뜻이 고난에서 은혜로 용서로 또 저주에서 은혜로 바뀌어지는 일이 그 적용이 있으면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되살아나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3위를 지적한 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2절의 맨 끝입니다. 일이 일어나는 순서를 설명한 건데 2절의 맨 끝이 뭐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게 구원이고 거듭남입니다.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했다라는 신약성서의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유 얻었다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자유 얻었어. 죄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얻었어 하고 방목하듯이 풀어줬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다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살렸느냐 하나님이. 여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주는 born again, 거듭남으로 우리를 생명을 부여하신 후에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전을 쫓아 들어가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예요.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돼 있는데 원래 단어는 뭐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장 2절 보십니다. 2장 2절 호세아서 2장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여기 쟁론은 고발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 어미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어미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 저로 그 얼굴에서 무엇을 죄하게 하고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가슴 사이에서 음행을 죄하게 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게 돼 라는 뜻이었어요. 여기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라라는 말이 있죠. 이 얼굴이라는 단어와 오늘 말씀드리는 6장 2절의 끝에 그 앞에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그 상태는 뭐가 바뀌는 거냐? 옛날에는 음행을 향하여 내 얼굴을 뒀던 상태예요. 음행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음행은 영적 음행은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쪽에 얼굴을 두고 마음을 둔 게 음행이에요. 그 얼굴이 얼굴 속에 음란이 가득했던 그 얼굴이 자꾸 바라봤던 게 음행을 바라본 거예요. 부부 사이는 오래 살면 닮는다 그랬죠. 얼굴에 음란이 가득하다라는 건 뭐예요? 음란을 향하여 자꾸 얼굴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 근데 이게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 이제는 눈을 딱 돌려서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얼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다시 살렸다. 음란에게 돌렸던 얼굴을 당연히 죄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살린 이유는 살렸으니까 네 말, 네 your way, 너의 인생길을 가라 하고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 얼굴 바라보고 살자. 그렇게 하려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후에 자유요라는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랍니다. 그냥 your way,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또 상고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산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산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그 삶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8절.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평안하게 거했던 에덴 동산의 이 상황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러면 네 하나님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숨습니까? 얼굴입니다. 여기 낯이라고 표현된 이게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마주볼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동산의 동편을 딱 막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리고 그 낙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얘기하는 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던 아담이었어요. 대화하고 교류하고 명령 수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던 아담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가 그겁니다. 선악과가 열매 따먹은 게 아니에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그게 뭔 뜻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스스로 판단자로 독립해라. 그게 선악과의 뜻입니다. 그 유혹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자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어떤 증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산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 거듭나게 했다라는 말은 예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예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뭘 버려야 돌아갑니까? 뭘 버려야? 자기 중심적 스스로 판단자라는 그 지위 싹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과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마주보는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얘기합니다. 떨어진 것이 죄라면 이게 하타하트라는 히브리어로 설명되는 거죠. 화살의 관역을 빗나갔다, 떨어졌다, 타락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돌아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삶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구했다. 예레미야 50장 구약성경 113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묻고 쫓아가서 하나님께 가면 왜 갑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어떻게 하려고? 연합하자. 다시 합하자. 이게 회개 후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회개 후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이 말을 오해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딱 쉽습니다. 내 벌을 면제해줬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많아요. 나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나를 보시고 용서해줬다. 그거 하나 딱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회개의 의미에 반도 안 됩니다. 그건 살린 거예요, 그냥. 살리고 이유가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게 하려고. 이 뜻을 모르고 내가 벌받을 지옥을 면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난데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하나님과 교류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나요? 고난도 같이 주시나요?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핸드폰 만든 사람이 기능 잘 알잖아요. 아유, 하나님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나한테 좋은 거 줄지 나쁜 거 줄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러죠. 악한 너희마저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을 주시는 겁니다. 약은 먹을 때 입에 써요. 양약은 고구이나 좋은 약은 쓸고 입고 입에 쓰나 이어 병이요. 내 병에 이롭고 충어는 충고의 말은 역이나 거스릴 역 귀이 귀에 듣기 싫어요. 이어 행이라 행동에 이롭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지 우리 미워하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오늘 본문에도 이 연합의 구체적인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두 번 강조하고 중간에 있는 힘을 다하여라는 수식어까지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게 왜 우리에게 기쁜지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알자. 알자. 누구를 알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압니까?
참선하고 묵상하면 압니까?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려주십니다.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수도를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 3절이 2장 19절 여기 잡으시고 같이 보십니다. 2장 19절과 20절 말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별로 궁금하시지 않은 분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면 어떻게 알을까? 했더니 여기 나옵니다. 여기 미리 답이 나왔어요. 2장에 19, 20절에 20절 특히 보십시오. 잠깐만요. 19절 초두를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두번 강조했죠. 어떤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동맹을 맺는 연합하는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참선해서 꿈꿔서 계시받아? 아니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줄게.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야. 아, 왜 기록된 말씀 안 쫓아가고 엉뚱한 말씀 쫓아갑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과 에코, 메아리로 상응하고 있는 말씀이 2장 19, 20절이에요. 21절, 22절은 읽어보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어디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그 말씀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6장 3절의 후반입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 우리가 2장 22절에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다가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구호 밑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일단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쫓아갈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미 2장 19절, 20절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그거. 여기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장 19절로 가보시죠.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자, 이 연합은 중간에 이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래서 고난과 징계가 있지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호적 파가라 하고 지옥에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거듭난 자는, 이게 영원한 동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영원히 장가를 들어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를 들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품성 중에 뭐를 배우게 되는 겁니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22절입니다. 진실함으로도 또 장가를 들어줄게. 진실함이라는 거는요, 안 바뀌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될 때는 faithfulness. faith가 뭐예요? faith. 믿음이죠.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거예요. 네, faithful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꽉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꽉 찬 상태. 이게 faithful.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꽉 찬 상태, 거짓이 하나도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로 나오고 장가 들어줄게. 그런 얘기예요. 안 바뀐다. 이거는. 믿부다라는 표현을 성경, 신약 성경에 자주 쓰시죠. 하나님은 믿부시니. 전에 말씀드린 이 믿부신이라는 게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순수 우리말이에요. 예쁘다라는 단어 있죠. 이 뿌다라는 이 뒤에 수식어우가 들어가는 게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또 기쁘다. 그죠? 기가 꽉 찬 상태를 기쁘다라고 합니다. 예쁘다? 예가 꽉 찬 상태. 한자의 뜻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그런 게 예쁘다, 기쁘다, 믿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faithful 한 분으로서 나하고 장가를 들어줄게. 여기 지금 몇 가지 속성이 나옵니까? 다섯 가지. 이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의와 공변됨이라는 것은요, 공평, 공의랄 얘기예요. 공의. 의와 공의와 은총과 자비로 또 진실함으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다섯 가지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속에 실체화 시켜내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체험적으로 살아보면 알게 되듯이. 여러분 여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여기 잠깐 잡으시고 시편 89편 보십시오. 구약성경 867페이지 시편 89편 14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잠깐만 이거 찾기 전에 말씀 같이 나누고 계신데 하나님을 알고자 원하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원하십니까? 시편 89편 14절 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시편 89편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긴 네 가지만 나오죠. 의와 공의.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초석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변개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더라도 결코 떠나시지 않는 당신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입니다. 옳고 그름. 하나님이 그름 쪽을 좋아하시면은요, 그건 우주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자가 사탄이거든. 거짓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사탄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떠나시지 않아요. 그게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 올바름.
그런데 뒤에 나오는 공의라는 건 뭐냐면 이건 justice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단어의 차이만 가지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공의는 의로움이 있어요. 의, 옳고 그름을 적용하는 속성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옳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둘 사이, 사람 사이 둘 사이에 그 어떤 사건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A라는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B라는 자도 자기가 옳다고 해요. 그러면 의라는 개념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바름이 있죠. 그러나 재판석에서 갈라주는 건 뭐냐면 누구 말이 맞느냐를 딱 정의를 내려주죠. 이게 어느 것이 옳은가를 집행한 결과가 justice라는 거예요. 공의.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건 의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고 봐주고 그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서 딱 중앙에서 양팔 저울에 딱 중앙에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공정한 상태에서 의를 결정하고 판단해내는 속성, 그걸 justice, 공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공변됨,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기준이라면 공의는 뭐다? 그걸 집행하는 정의로운 속성을 공의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지탱해주는 당신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이걸 곧바로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에 적용하게 되면 벌밖에 없어요. 벌. 다 삐뚤어졌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시편 89편 14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는 선언 뒤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서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은총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고 아주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의와 무엇으로? 진실함. 이것이 주를 앞서 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의 보좌를 떠나시지는 않지만 피조 세계와 인간 세계, 죄로 물든 세계를 고치실 때는 의를 앞세우고 나오시질 않아요.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하실 때는 뭐를 가지고 오세요?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시편 89편 14절에 네 개의 속성을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라는 말씀의 그 진실함이 뭐냐? 그게 시편 89편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할때그 진실함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2장 19, 20절과 시편 89편 14절을 비교해 보실 때 시편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긍휼이 없습니다. 시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라라고 한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빼면 나머지 네 개는 시편 89편 14절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긍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뭔가 하나가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은총, 사랑, 은혜라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걸 논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 풍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넘쳐 흐르는 당신의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은 사람 사이의 사랑이고 조건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전체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두 개가 충돌이 돼요. 의, 하나님의 올바름이 있어요. 그러면 죄진 자는 사랑해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의의 입장에서는 벌 줘야죠. 근데 사랑은 조건 없어도 사랑하라며. 벌 주지 말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용서는 그래서 의와 관련된 속성을 이루어 놓고 나서 용서가 가는 거예요. 네가 받을 벌 내가 대신 받아마. 그러면 의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죄진 자는 벌 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죠. 왜? 벌을 당신이 지셨으니까. 그리고 용서하는 것. 이걸 긍휼 자비라고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긍휼 자비라는 것은 죄를 물어야 될 자에게 안 물고 죄를 묻지를 않고 용서해 주는 속성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의,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이 옳고 그름을 사람 간에 적용하는 적용의 원칙이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돈 있는 자든 돈 없는 자든 권력 있는 자든 권력 없는 자든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라라는 게 저스티스 정의입니다. 의는 기준, 공의는 뭐? 적용의 원칙. 그러면 은총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에요. 공의와 사랑 얘기를 하죠.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사랑의 속성이 적용될 때 의가 벌을 내려라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할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의가 지적하는 죄 있는 자는 벌 받아야 되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자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기준이면 공의는 집행, 행동 강령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면 이게 집행될 때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네 가지 속성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집행될 때 공의롭게 집행이 되고 사랑도 집행될 때는 용서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은 이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다시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겠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것도 나의 속성이다. 좀 어렵죠? 그래서 자유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 의와 사랑의 속성이 나의 마음에 딱 합치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뭐를 안 돌아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물질 세계 중 일부만을 향한 내 마음을 접습니다. 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좋습니다 하고 쫓아가게 돼요. 그것이 천천의 금, 은보다 주의 계명이 나에게 승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가보시죠. 시편 89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볼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15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여러분 15절에 갑자기 14절에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 유복한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복한 자라라는 것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 복이 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여기 즐거운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불평의 반대 개념입니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의 소리를 아는 백성, 그런 뜻인데, 이 즐거운 소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뜻을 쫓아가 보면은 함성으로 되어 있어요. 함성. 그냥 말로 즐겁다. 야, 오늘 기분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함성은 언제 나와요? 환호성은. 가슴에서부터 화합된 그 기쁨이 터져 나올 때 드러나는 소리가 환호성,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깨달았을 때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환호성을 지르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 상태예요. 내 마음에 합치돼서 나오는 찬양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기쁨이 16절에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어디에 다닙니까? 주의 얼굴빛에 다닙니다. 오늘 얼굴이라는 얘기 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먼저 내 얼굴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다? 내가 쫓아가던 음란, 영적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얼굴 빛에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요. 호세아서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과 결혼하려고.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살리라 하죠. 그럼 그 연합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는 벌이 무서워서 면제받으려고 가거나, 혹은 그걸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은혜를 내가 좀 누리겠다 하고 가는 것은 결혼이 아니죠. 이해 못 하시나 봐? 신랑이 있어요. 신부가 있어요. 왜 결혼해요? 신랑이 돈이 많아가지고 신부가, 이건 금수저다. 금수저. 마음은 조금 안 드는데, 그 재산 가지면 내가 평생 살아도 된다, 그냥. 종로로 타고라도. 결혼. 이게 결혼이에요? 재산 보고 간 거죠? 어느 게 결혼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금덩어리가 1톤, 2톤이 아니라 지구덩어리만한 금덩어리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천하보다도 누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내가 너만 사랑할게. 하나님이. 내가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야 결혼이지. 하나님이 주는 이만한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가 좋아가지고 가면 그 결혼입니까? 계약이지. 하나님과의 연합은 하나님 당신이 좋아졌을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는 좋습니다. 당신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스스로 내 속에 뭔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스탑 됩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채워주세요? 연합됐는데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 말씀이 16절, 17절입니다.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이 참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시면은요, 이 사람은 밥이 없어도 좋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고, 들에 소출이 없어도 좋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좋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유가 나옵니다.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가 높아집니다.
17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무엇으로 높아집니까? 주의 은총. 여러분, 16절, 17절이 가리키는 바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총. 계속 얘기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품성, 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 거야. 진실함으로 너를 내가 사랑할 거니까 너도 나를 경험하오라. 이 의와 은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는 이 상태를 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말씀을 가보면은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 것은 가짜 신앙이라 그래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는 것도 가짜 신앙이라 그래요. 100점짜리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는 같이 있고 싶다가 100점짜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다 그러면 그곳이 혹 지옥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다. 천국, 열두 진주문으로 장식되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안 갈래.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결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천지는 없었습니다. 누구만 계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만 계셨어요. 왜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분이 지옥에 계시다 그러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능력이 하나님이 없습니까? 다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원이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은총을 내가 쫓아갈 때, 그분의 품성 속에 내가 포함될 때 나는 높여지고 나는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성경 기록대로 하면은 해로 하여 낮의 광명, 달로 하여 밤의 광명을 만드셨다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태양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달이 빛을 내려고 하면 교만입니다. 달은 태양이 발하는 빛을 온 얼굴에 받아서 지구로 비칩니다. 맞죠? 달이 반만 태양빛을 지구로 반사한다고 가정하시면 반달입니다. 일부만 반사하면 초승달이나 금음달입니다. 찌그러진 달이 됩니다. 어느 것이 달의 영광입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게 달의 영광입니까? 아니죠. 태양이 비치는 빛을, 여호와의 얼굴의 빛을 내가 받아 완벽하게 반사하는 것이 나의 영광, 나의 높아짐, 나의 힘, 나의 기쁨, 그게 달의 영광.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그 이유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과하여 그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은 하여튼 마음속에서 어떤 감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광야 시절에서도 200만에 해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의 종노릇 하는 곳에서 꺼내시고 200만을 먹이시면서 이 무리를 다음번 어디에다가 텐트를 칠까 누가 걱정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천막질 장소를 찾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너희를 업어서 내가 날랐다 라는 그 하나님이 저희 작은 무리이지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 처음으로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 마음 꼭 기억하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현판에 글씨 한 번씩 마음속에서 새기시고 간직하는 시간 이루어 가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저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품성됨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저희 속에 끌어내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남은 시간도 삐뚤어진 자아,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의 향배를 향하여 저희 걸음을 옮겨놓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